생각하기 싫지만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여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. 와 진짜 대단하다. 내가 그래 이것 때문에 강원병을 왔지만 정말 정말 관리 잘 된다. 제가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학원을 몇 개 알아봤을 때 제 성향이 아무래도 제일 맞는 게 관리가 좀 빡세게 들어가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선택은 제가 했지만 일단 어머니가 제일 처음에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. 대화 금지 연구원에서 일단 공부 분위기를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골랐습니다. 다른 학원들은 가능성 있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해서 보낸다. 6월 이후에는 별로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신경도 안 쓴다 해가지고 관리가 빡세다는 광고를 보고 그래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하고 저 혼자 여기 설명 왔었거든요. 그래서 혼자 질문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선택해서 온 것 같아요. 결국에 엄마 아빠 조기도 주시고 커리큘럼 그 당일 깨기 그거 보고 그냥 한번 할 거면 아무 생각 열심히 하자는 생각 스스로 공부를 막 알아서 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학원이 있어서 알아볼 중에 강한 학원이 엄청 빡세게 잡아준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그 일반 학원들, 그 재수 학원들 가면 내가 공부를 할까 가면은 다 연애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 막 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빡세다 빡세다 잘 잡아준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. 특히 사과 선생님들 진짜 절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할 줄 몰랐고 화장실에서 떠드는 것도 어떻게 잡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. 내가 그래 이것 때문에 강원교육을 왔지만 정말 정말 관리 잘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떠든다고 이렇게까지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제가 6월 지나고 덜 해이해지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게 광안교육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. 관리가 제일 빡세다.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시간이 이제 되게 낭비해드리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좋았던 것 같아요. 관리가 빡센 데가 필요해서 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긴 했어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, 이 얘기 해야지, 이 얘기 해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효율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막았던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강남교육의 장점은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줘요.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내 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우선 공부에 집중하기는 되게 최적화된 분위기라고 생각해요. 보통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같이 이게 자유롭게 학생들을 내버려두는 분위기에서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주변에서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선 면학 분위기가 잡혀있고 일단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공부를 하고자만 했으면 어느 시간에서든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좀 이 정도로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의 의지별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.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. 엄청 조용하고 진짜 공부 빼곤 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모르는 애들이다 생각하니까 주변 의식도 안 하게 되고 편했던 것 같아요. 정말 한 마디도 못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. 다른 학원에 비해서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냥 직접 경험을 했어요. 아무래도 면학 분위기가 성적 향상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지 않나 싶어요. 아 이거는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한국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가장 큰 약점이 교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친구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면학 분위기가 저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기초 쌓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한 번에 이제 몰랐던 거를 다 잡고 그다음에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면 다음에 또 공부하는 일 없이 이제 한 번에 잡은 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같은 문학으로 이제 한 번 몰랐던 거를 바로 다음 시간에 해결하면서 확실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방한교육에서는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는데 계속 그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 과목마다도 또 깊이가 심화되고 또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차더라고요. 작년에는 하루에 막 여러 과목씩 학교에서 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관과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시키는 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따로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다른 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딱히 안 받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하루 한 과목을 하는 게 아침에 시작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던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걸 체크해뒀다가 저녁에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 과목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실증도 자주 내고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여기서 한 과목 그걸 하면서 그런 습관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맨날 여러 과목을 제가 스스로 막 어떤 과목 어떤만큼 하고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보다 그날 딱 학원에서 할 양을 선생님들이 전해주고 그거를 다 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좀 공부에 하는 부담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. 그게. 현역 때 공부를 해본 결과 그냥 혼자 계획을 세우고 또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과목 또 편한 과목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단일 계기로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를 잡아주니까 좀 더 그 과목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공부할 때 막 살짝 겉핥기식으로 막 하다가 이렇게 빡 집중해서 하니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 한 부분 안 한 부분 나누기도 편하고 복습할 때도 효율적이고 좋았어요. 네, 저는 원래 수업만 듣고 혼자서 정리하는 게 저는 좀 어렵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혼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피드백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러면서도 이해를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자신이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피드백 시간이 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수업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선생님들께 말은 꺼낼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 피드백 시간 때 피드백 선생님들께 질문하면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고 피드백 선생님들께서 일단 추가적인 문제도 갖고 와주시니까 그런 걸로 좀 더 앞선 시간에 배웠던 개념 같은 거 더 배울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거 피드백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효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거를 바로 피드백 받고 제가 바로 고칠 수 있고 그랬던 참 제일 두 개 파이널이 이제 가장 도움이 많이 돼서 그때 구호 선생님도 많이 연락주고 수능 때 긴장 안 하게 된 중요한 요인 5편 깨기나 지옥의 파이널 할 때 오답 깨기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누군가 제가 한 거를 검사한다는 거에서 그런 게 이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. 좀 처음에는 모의고사를 연속해서 며칠을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을 본다는 거에 익숙해져서 긴장감도 확실히 덜해졌고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은 지옥의 파이널이랑 그 목평 게임 있잖아요. 그게 진짜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지옥의 파이널 저는 한 번도 안 계속했거든요. 그래서 오답노트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모르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지옥의 파이널이 가장 저에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워낙 제가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지옥의 파이널 자체가 그 수능 직전에 수능의 감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취지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지옥의 파이널을 하면서 수능 시간표에도 제 생태시계를 맞췄고 그걸 하면서 또 각 과목에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옥의 파이널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국어가 매일 깨고 아침에 맨날 하는 게 저는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3등급 정도 향상이 됐고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침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됐고 특히 국어 매일 깨기가 진짜 효과적이었어요. 특히 제일 취약한 과목이 국어 화작문인데
화장문을 이제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만 했었어요, 고등학교 때는. 그랬는데 이제 재수 때는 그 핵심 유형을 파악해서 간세게 시간도 재고 풀게 하니까 그 시간 내에 핵심만 보고 풀자라는 식으로 1순환 때는 했고, 2순환 때는 이제 시간이랑 핵심 내용 둘 다 잡자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특히 화장문에서. 간쓸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간쓸개가 수능 난이도에 비해서는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를 왜 아침 시간에 실제 국어 시간을 보는 그 시간에 하니까 실제 국어 시간에 수능을 볼 때 좀 더 머리가 끼어있기도 했고 좀 더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목표 깨기는 한 5일 정도만 했잖아요. 근데 지옥의 파이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하니까 많이 힘들긴 했는데 개인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을 그런 거 시험을 보면서 해설 인강도 보고 하니까 그건 약간 까먹었던 개념들 같은 거 조금 더 환기시킬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재수를 1년 동안 하면서 제일 성적이 많이 오른 과목이 국어인데 이제 간쓸개를 밀리지 않고 이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국어 매일 깨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, 제가 여기서 들었던 특강 중에 비문학 특강 강세진 선생님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옥의 파이널이 제일 시험 보는 게 익숙해진 상태로 그냥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진짜 각오하고 왔으면 좋겠고, 진짜 허위 광고가 아니라 진짜로 관리가 정말 힘들고 1년 동안 이제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강한 교육이 시키는 거 진짜 다 했으면 좋겠고, 재수를 선택했고 의지가 있다면 강한 교육을 와서 정말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고, 그냥 커리큘럼 열심히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. 결국 학원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결국 성적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오는 거라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와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작년에 자기가 좀 더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공부를 한다는 게 항상 그 나는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. 나는 지금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, 저도 진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분위기도 더 하면서 느낀 게 공부에는 늦은 것 같다. 그냥 언제라도 네가 하기 시작한다면 너가 목표하는 만큼 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.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, 무너지고 싶은 생각 많이 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시키는 것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들어와서 좀 힘들 것 같고, 만약 오게 된다면 시키는 거를 위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진짜 각오하고 갔으면 좋겠고, 뭔 일단 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 대화를 좀 덜 하게 되고 노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.